근데 사실 스커트를 입고는 싶은데 이런 이제 허벅지라든지 아니면 골반이 좀 있는 편이어서 힙도 있고요. 이렇게 뒤돌았을 때 엉덩이 라인 짜고 나는 거 너무 싫어요. 그리고 밥도 많이 먹고 배도 나왔는데 이런 데 막 딱 붙어가지고 티나는 것도 싫고. 자, 여유감 있게 저는 66 사이즈 지금 착용했어요. 왜냐면 55 중에서도 조금 통통한 55이기 때문에 66을 입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쁜 거 뭐냐면 이 넥선.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하시죠. 너무 파이면 이렇게 숙였을 때 속이 보여서 민망하다. 요 정도 라인이 가장 기본이시거든요. 근데 기본이긴 하지만 쇄골 있는 데까지 딱 경계에 걸쳐있기 때문에 답답해 보이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암홀. 여기 절대 안 붙어요. 어떤 거 잘못 사면 여기 딱 붙어가지고 이 브래지어 짜고 막 뿔떡뿔떡 튀어나온 거 맞아요,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하나도 안 보이고 팔통도 굉장히 넓고. 자, 8899 사이즈 서둘러주세요. 이렇게. 자, 66 사이즈 정나라 쇼스가 착용하고 있고 앞에 민망한데도 살짝 이렇게 앞판 가려주는데, 트임 우리가 식상하게 이렇게 옆에 이렇게 뚝 찢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오픈형으로 살짝 슬리처럼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앞에 골반 라인이나 허리 라인이 되게 이뻐 보여요. 그리고 요거 지금 제가 이 스커트가 굉장히 짱짱한 엉덩이가 막 도드라지는 그런 스커트거든요. 근데도 이걸 입었잖아요. 자, 체형 커버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셔츠를 원하셨다면 저희 WBL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단이 너무 좋아요. 이게 면이 뭐 10% 20%만 들어가도 되게 생색을 많이 냈는데 35%라 소진 씨도 지금 입고 있지만 되게 시원하지 않아요? 보기만 해도 저는 시원해지는 또 컬러를 입고 있어요. 오프라인 매장이나 백화점 명품관 갔을 때 지금 보시는 라피스 블루 컬러 꼭 사고 싶어서 포함해서 챙겨드릴 거고요. 진짜 피부에 닿았을 때 부드러움이 면이 많이 들어가서 자연 친화적인 소재니까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암홀 부분 끼이는 부분 없이 옆쪽 라인도 지금 보세요. 신축성. 여기 군살 티나지 않고 뱃살 티나지 않아서 좋으실 것 같고요. 옆쪽 라인 트임을 일자로 넣은 게 아니라 은근하게 사선 패턴으로 뒤쪽 라인까지 엉덩이 덮어서 좋으실 거고, 컬러감 자체가 정말 쨍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얼음 그 슬러시에서 쨍그랑하고 맞아. 막 떨어진 빙수의 느낌. 시원하게 입어보시고요. 소재마저도 편안하게 입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런 이제 약간 컬러가 너무 막 모노톤만 있는 게 아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이즈만 결정하시면 제가 들고 있는 이게 이제 팩커블이거든요. 여행 가실 때 여기에다 속옷도 괜찮고요. 화장품도 넣으셔도 좋고요. 안쪽에 저희 7가지를 다 이렇게 접어서 넣어도 충분한 굉장히 여유로운 팩커블까지 저희가 드리는 8종의 찬스입니다. 자, 지금 핑크 이뻐요. 핑크 화사하게 입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너리, 약간 올리브 컬러의 그리너리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의 스트라이프, 그리고 블랙 화이트 그레이. 그러니까 블랙 화이트 그레이는 워낙 기본이기 때문에 매 이제 여름마다 좀 새걸로 교체를 해주셔야 좀 깔끔하게 코디하실 수 있어서, 요즘 뭐 저런 이제 하늘하늘 거리는 롱스커트라든지 약간 패턴이 들어가 있는 하이류들이 많이 나와요. 그럴 때는 깔끔한 모노톤하고 이제 코디를 하시고, 오늘 저처럼 살짝 이제 블라우스를 대체해서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워낙 면이 들어가 있는 소재가 좋은 WBL이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코디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